안녕하세요. 홍주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주택에 대한 가격 변동이 있어 이 부분 새로 알려드립니다. 종전 매매 금액 2억 5천만 원이 2천만 원 내린 2억 3천만 원으로 변동되었으니 가격 때문에 망설였던 분이라면 다시 한번 눈여겨봐 주세요. 영상은 이전 겨울 것을 그대로 올립니다. 눈 쌓인 농촌이 또 다른 겨울의 그림을 보여주는군요. 멀리 형풍처럼 저수지를 둘러싸인 야산에도 눈이 쌓여 고즈넉함이 그대로 내려앉아 있습니다. 그 안으로 드넓은 평야와 마을 집들이 어울려 있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의 풍경입니다. 한가로운 들판에 마을을 구성하는 주택들이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점점이 앉아있어 때로는 의지하며 때로는 독자적으로 삶의 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이제 집으로 가까이 접근해 보겠습니다. 집이 앉아있는 마당이 넓습니다. 일전에 내린 눈이 아직 흔적을 남기고 있네요. 마당에 있는 장난감으로 보아 어린아이가 있는 집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당에서 둘러본 산과 저수지가 멋진 수묵화 같습니다. 집 뒤란도 제법 넓습니다. 작은 텃밭으로 가꿔도 좋은 면적입니다. 입구의 널찍한 데크를 지나 주택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데크에 놓인 테이블이 한결 여유로운 풍경을 만들어줍니다. 현관으로 들어서니 처음 만나는 벽체와 바닥 타일이 독특합니다. 거실로 들어갑니다. 현관 중문은 3단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집 내부도 아이의 흔적이 한가득입니다. 아이가 자고 있어서 내부 전등 일부는 켜지 않았습니다. 중문으로 바로 들어서면 오른쪽에 안방이 있습니다. 안방 욕실 앞에 붙박이장이 있고 욕실은 심플합니다. 안방은 침대와 소파를 놓고도 제법 공간이 넉넉하네요. 현관과 마주보는 미닫이문을 열면 그 안은 세탁실 겸 다용도실입니다. 앞에 보이는 문을 열고 나가니 보일러실 겸 창고가 나타나네요. 단독주택에서만 가질 수 있는 활용도 좋은 공간입니다. 거실에서 내다보는 바깥 풍경이 멋집니다. 겨울뿐만 아니라 다른 계절에도 멋진 풍경을 보여줄 것입니다. 맞은편의 주방은 기역자형 구조입니다. 공간이 넓으니 수납장도 많군요. 가열기구는 인덕션 레인지를 설치했네요. 주방 옆 공용욕실은 샤워부스도 설치되어 있고 그 옆의 작은 방에는 벽면을 다 채운 붙박이장이 있습니다.
책들로 보아 아이 방인 듯 합니다. 두 개의 방과 거실이 모두 전면을 향해 있는 3베이 구조로 햇살과 조망을 모두 잡았습니다. 예전에 소개해드렸을 때는 신축한 빈집이어서 조금은 허전했는데 지금은 사람의 온기가 서려 좀 더 따뜻한 느낌이 있습니다. 역시 집의 완성은 사람의 온기인가 싶습니다. 일조량이 풍부하고 층구가 높아 공간이 답답하지 않은 이 주택은 경량 철골 구조로 되어 있으며 대지 759평방미터 약 229.5평, 건축면적 87.3평방미터 약 26평, 도로 156평방미터 약 47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용도지역은 보전관리지역입니다. 주변 및 교통요건을 계략적으로 살펴보면 시내버스 정류장은 바로 인근에 있으며 장군면사무소, 초등학교가 있는 면소재지는 차량으로 10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홍성군청, 터미널, 역 등이 있는 홍성 시내, 충남도청이 있는 내포 신도시가 모두 10분에서 20분 정도에 도달 가능한 이 주택은 현재 보증금 1,500만원에 월차임 50만원으로 임차인이 입주해 있습니다. 이 주택의 매매가는 한시적으로 1억 9,800만원이며 일정 시기 이후에는 다시 금액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혹시 좀 더 넓은 농지가 필요하다면 옆에 있는 밭을 추가로 매입할 수 있습니다. 한적하면서도 외롭지 않은 곳으로 귀촌을 생각하시거나 주말주택 겸 농장으로 이용하면서 여유롭게 휴식을 취하고 싶은 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고맙습니다.